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기적으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하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주가는 정치적 발언에 의해 단기 급락했지만 큰 흐름에서의 리오프닝 수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연준의 5월 FOMC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함에도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한국과 대만 지수는 단기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러한 약세는 달러 강세에 따른 부담과 중국과 대만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외국인 수급 상황도 대형주는 양호, 중소형주는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4월 이후 3,800억 원 순매도했는데 코스피에서는 1조 2천억 원 순매수한 것과 큰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에서 좋은 실적을 기록한다면 국내 중소형 성장주들에 대한 수급도 개선세로 전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전략은 지난주 후반 급락한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이슈에 의해 단기 급락했지만 중국의 3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10.6% 증가로 나타나면서 시장 전망치 7.4%를 증가를 크게 웃돌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점점 더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번 급락을 초래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윤 대통령 방미가 끝나는 이번 주 후반부가 되면 재료 노출에 따른 악재 소멸 가능성도 있는데 만일 추가적인 대중 강경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대비해 매수는 꼭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세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과 수급 개선세가 유지되는 종목 위주로의 선별적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주목하고 계시는데 꼭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도 같이 알아볼까요? 네,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택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택스프리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세금 환급을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국내 점유율 65%로 1위 사업자입니다. 글로벌 택스프리 실적은 팬데믹 기간 중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9억 원을 기록하여 작년 적자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4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글로벌한 리오프닝 정책으로 여행객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해외 자회사 실적 개선과 국내 부분 적자폭 축소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과 함께 중국이 개방 관광객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글로벌 택스프리 매출은 분기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은 원화 약세로 외국인 구매력이 상승했다는 점과 고물가로 절대 구매액이 상승해 구매 금액의 일정한 수수료로 책정되는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단행한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역시 절감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고 내년 실적은 추가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분기별 실적 모멘텀을 보유해 현시점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아직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리오프닝 최대 수혜 종목으로서 산업 재편 수혜도 기대할 수 있어 실제 실적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 재편과 관련해서는 내국인 면세품 구매 한도 폐지와 면세 한도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면세점 사업자도 5개로 구조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 이전 높았던 공항 임대료 지별 체계가 고정비에서 변동비로 변화되었고 계약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면세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보따리 상인 따이공 관련해서도 수요일 하락 조정에도 협상력은 강화될 전망인데 중국인 현지 여행 수요 급증으로 한국 면세점 대체 면세점에서의 원활한 물품 공급이 어려워 따이공이 다시 국내 면세점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단체관광 대상국에 아직 한국은 제외되고 있지만
상반기 남은 허가에 대해서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 가능하고 이는 주가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매크로적으로 연준 금리 인상 마무리에 따른 원화 강세 전환 가능성이 있어 해외 여행 수요 증가와 면세 구매력 상승 가능성은 주가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 프리와 호텔 신라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